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 감옥이 바다의 절벽에 위에 있어서 그 빳병이 그 감옥으로부터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면서 나는 자유다 이렇게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영화였습니다. 인류 역사는 더 많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역사 철학자 헤겔의 말과 같이 인류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자유를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참 대단한 유대인들이죠.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유대교의 율법을 함께 믿는 양쪽을 다 가지려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은 가졌지만은 참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다시 막 바꾸어 말하면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예수님 없이는 누구든지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은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일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얻었지만은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자유는 예수님으로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만 참 제자가 되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지금 로마의 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 여인인 사라로부터 난 이삭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갈이라는 종의 자손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 이삭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의미로서 종이 된 일이 없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육적인 것이죠. 혈육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여도 육적으로는 죄의 종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으로부터, 죄가 가득한 장소로부터 오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죄의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으로 향하게 될 때에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고 거기에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고 실천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곳에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갈대아 우르에 머물렀다고 하면 그는 죄의 종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도 집착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도 집착하고 두 가지를 다 겸하여 가지려고 할 때에 한 가지를 포기하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온전히 제자가 될 수 있고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 신문에서 보았었어요. 꽁을 사육하는데 수천 마리를, 그래서 그 꽁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냈대요. 그런데 그 꽁들이 살지를 못하더래요. 결국 이 생존 능력이 없어가지고 결국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르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이를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새들은 생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날려보낸다고 해도 그 새는 밖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후리하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는 새장이라고 하는 장소에 매여 있을 때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도 악보가 있어야 돼요. 악보에 매여 있어야 되고 지휘자의 지휘봉에 매여 있게 될 때에 참 자유로운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매여지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마치고 나올 때 사단이 접근을 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또 내가 저라면 천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로 매여 있게 될 때에 예수님과 같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여 있게 될 때에
참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의 수준에 머물면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게 될 때에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궁핍한 자가 되든 풍부한 자가 되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게 되니까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참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빌립보 감옥에 죄수로서 얽매인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에게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참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를 우리는 오히려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인기와 명예에 매여 살고 정욕과 자신의 취미에 매여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참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참 자유를 누릴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이 오히려 방탕의 삶으로 빠지게 되고 참 자유함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술 주정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술의 노예가 돼서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노름에 빠져 사는 사람을 우리는 도박꾼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도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술 주정꾼은 아니에요. 도박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닉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의 죄의 사슬에 손과 발을 묶어서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노예로 말고 결국 인생을 비참과 절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술주정뱅이가 아니라 괜찮아, 도박꾼이 아니라고 괜찮아, 그 아닙니다. 어느 우리가 무슨 일에 탐닉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즐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는 죄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 자유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거하는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노동단체들이 자유를 투쟁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이 띠를 띠고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노예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풀려나야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이 된 우리도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치루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36절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치료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심령이 메이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유대인들이 가진 믿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믿음만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그래야 피를 바르게 될 때에 저주의 천사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오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내 마음에 적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죄에 종된 애굽의 사람들과 같이 사망의 곡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참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의지로 제자 훈련 그거 받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것은 하나의 도구는 됐음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들고 나를 끌고 가게 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자유로울 것 같아서 술 마신 사람이 간땡인가 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이 말이죠. 객기를 부리게 됩니다. 일시적인 자유를 누릴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틀비틀 거리다가 결국엔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술에 취하는 자기의 자유예요. 내 의지로 하는 돈이 주는 자유를 또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이 주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돈은 돌고 도는 것이고 건강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자유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늘 주님이 내 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9절 말씀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거나 고독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다 하죠. 건강이라고 하면 뭐 분뱅이도 다 잡아먹어서 씨가 마른다. 또 까마귀가 좋아가지고 한국엔 까마귀 씨가 다 말랐대요. 또 동면을 자고 있는 개구리도 잡아먹고 뭐 등등 열거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왜 그래요?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살면 죽음도 자유롭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죽으나 사나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이유를 1장 24절 빌립보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오늘 죽는 것이 더 좋지만은 내가 있음으로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죽음을 초월한 사람같이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 하늘나라에서 보내준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봄으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덤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덤으로 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덤으로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오늘 출교를 무릅쓰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오늘 그들이 율법을 한 손에 쥐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참 자유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매여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갖고는 안 돼요. 오늘 믿음에서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거하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매여 놓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계획까지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온전히 나의 삶의 핸들을 다 잡아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아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고 매여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